이제 아프리카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제자를 양육하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과 의과대학들이 제2의 세브란스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한국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인 명성기독의과대학. 총 200여 명에 이르는 예비의료진을 양성하며 지속가능한 선교의 재생산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엔 우리가 선교사들이 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구축된 관심이 넘어갔고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둔 첫 열매라는 점에서. 이처럼 아프리카 의료교육선교의 필요성이 커지며 한국교회와 정부 차원의 의과대학 설립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말라위 릴롱괴 대양의대와 스와질란드 SCU의대, 남수단 주바 이태석 기념의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 전문가들은 제2의 세브란스를 아프리카에 세우기 위해서는 자원과 은사를 더욱 폭넓게 공유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선교 단체, 또 NGO,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여러 우리 코이카나 이런 우리 원조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세미나도 열고 또 서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는 캐나다 감리교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등의 힘을 모아 이룬 선교기관. 선교적인 의지를 가진 의과대학,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한국 교계에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은 아프리카는 주님께서 21세기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장이라며 인류 전체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아프리카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즌얼 뉴스 김효정입니다.